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나의 앞날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독일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의 앞날이 meine Zeit예요. 나의 시간. meine Zeit steht in deinen Händen. 이게 독일어 성경의 원문입니다. 나의 시간이 당신의 손 안에 있습니다. steht니까 당신의 손 안에 서 있습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나의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뭐예요? 여러분의 인생이죠.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명이 없었으면 여러분의 시간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그죠? 막대기에게 나의 시간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이 곧 나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생애의 시간은 뭘로 이루어져 있나요? 시간적으로 볼 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 네? 그렇죠? Vergangenheit. 이 과거가 우리의 시간의 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과거는 언제냐면 내가 태어났을 때로부터 지금 바로 전까지. 그죠? 또 지나갔어요. 또. 바로 또 지나갔어요. 바로 전까지가 과거예요. 제가 여기 서 있을 때가 과거예요. 그죠?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바로 전까지가 과거고요. 그 다음에 미래. 미래는 뭐예요? 지금 바로 이후에. 예? 지금, 오지 않았어요. 지금 바로 이후로부터 내가 죽을 때까지가 미래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현재가 있죠. 현재가. 예.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에서 현재는 짧아요? 길어요? 아주 짧아요. 아주 짧아요. 그래서 순간이에요. 순간. 예. 그래서 행운의 여신은 순간적으로 붙잡아야 된다. 그래서 뒷머리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행운의 여신은 그죠? 앞머리를 잡아야지 살짝 지나가면 잡으려면 뒷머리가 없어. 그러니까 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를 알 수 있어요. 현재라는 것은 정말 순간적으로 지나가요. 그런데 이 현재를 얘기하자면요. 현재는 끊임없이 다가오는데, 그죠? 끊임없이 다가오는데 끊임없이 지나가 버려. 그래서 하니까 벌써 어제가 됐고, 하니까 잠깐 지난 시간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그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하니까 말을 하는 순간 벌써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시 주어 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의 시간이라는 것은 사실은요, 이 현재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예. 나의 시간이라고 하는 건 현재밖에 없어. 과거는 지나갔어요. 예. 우리 아주 어릴 때 라디오에서 나오던 그 드라마 주제가 중에 그런 거가 있었어요. 과거는 흘러갔다. 네, 재미없습니다. 아주 옛날 분들, 권사님 혹시 아시죠? 몰라요? 안타깝는데. 권사님은 아셔야 되는데. 그렇구나. 네. 과거는 흘러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현재가 전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현재는 끊임없이 지나가는 통로와 같은 거예요. 그렇죠? 예, 과거와 현재로 계속 흘러가는 통로와 같은 게 현재인데 그래서 이 현재는 기회와도 같아요. 예? Chance, 기회와도 같다. 그래서 어떤 기회가 올 때 빨리 잡아야 되는데 문제는 어떤 기회가 오는 줄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올해 코로나가 1년 정도 아니지 내년까지도 이렇게 될 줄 알았더라면 여러분은 작년에 뭐를 했겠어요? 마스크 공장을 세웠겠죠. 그죠? 마스크 공장을 세워서 미리 산더미 같이 쌓아놓고 코로나가 시작하자마자 바로 선적을 아니지 나라마다 미리 풀어놓고 바로 공급을 했으면 엄청난 부자가 됐겠죠? 그렇습니다. 기회를 잡으면 되는데 어떤 기회가 올 줄을 아느냐고요. 왜냐하면 미래를 모르니까. 그러면 과거에 잘못했던 것만 잘 고쳐도 우리는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과거는 지나가 버렸거든요. 고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현재는 아주 짧은 순간이야. 그러니까 그 가운데 서가지고 줄타기를 하는데 그 기회는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의 시간은 제한된 공간 위에서 벌어져요. 그렇죠? 예. 여러분이 어느 우리 청소년들 또 자녀들도 왔는데 어느 학교를 갔어요. 그런데 그 학교라는 안에서 미안하지만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을 보내게 되는 거야. 다른 데서 보냈더라면 그런데 그런 가정법이 소용이 없어. 네. 그죠? Ohne, wenn und aber. 소용이 없어요. 자기가 주어진 그 안에서 자기 시간을 그리고 거기서 자기 기회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급해지죠. 기회를 잘 잡아야 할 텐데. 근데 우리는 어떤 존재냐? 그게 중요해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상하게 그냥 살아온 대로 사는 존재예요. 기회를 잘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실패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잘 잡아야 될 텐데 그 다음에도 또 실패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년 전에 살았었던 모습 그대로 10년 후에 봤는데 거의 똑같이 살아요. 여러분 그거 못 느끼셨어요? 10년 후에 예? 10년 전에 눈을 이렇게 하는 버릇이 있었던 사람이 있는데 10년 후에 만났는데도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30년 만에 만났는데 그 30년 전에 버릇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더 잘 살 것 같지 않아요. 오늘 한 번 기회를 통해서 과거와는 다르게 멋지게 살아낼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럴 능력이 너무너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거기다가 기회는 너무나 빨리 지나가 버릴 거예요. 올해도 내가 그 기회를 놓쳐서 내년에도 아마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잘 될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좀 슬퍼지죠?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는 뭐가 숨겨져 있을까? 네, 죄와 허물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비관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나타내는 거예요. 제가 가끔 성도들에게 물어봐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누가 있다고 그러던데요. 그러면 10명 중에 9명은 저는 못 들었는데요. 목사님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렇죠? 네. 대부분 그래요. 그렇죠? 부정적인 생각은 밖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나가던 사람이 갑자기 고개를 돌리고 가는데 나는 그 사람이 나에게 욕을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 안에 그렇게 보게 하는 생각이
늘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운 기회를 잡지 못하는 거예요. 걱정과 두려움이, 비관적인 생각이 너무나 많은 인생이어서 그렇습니다. 혹시나 했다가 역시나 할 거예요. 인간이란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그럼 그거밖에 없는가? 우리에게는요? 하나 있긴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특성.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 그게 하나 더 있어요. 이제 요즘 사람들은 그거 별로 대수롭게 생각 안 해요. 오케이, 하나님 믿는 거 좋긴 하는데 내가 백날 믿어봐라.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지. 내가 먹거리는 내가 챙겨야 되고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되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내 거 뭐 안 해주던 걸. 그래서 차라리 예배드리고 무슨 성경 암송하느니 영어나 독일어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하지. 자격증이 더 중요하지. 10년 후에 뭐를 먹고 살까 트렌드를 아는 게 더 중요하지. 주식 시세를 읽을 줄 아는 게 더 중요하지. 부동산 동향이 어떤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하지. 건강 정보를 더 많이 아는 게 중요하지. 인간관계를 폭넓게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예, 실제로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서 부동산을 확보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삶의 의미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이 없어지는 것들을 봤어요. 대신에 건강에만 집착하죠. 예. 돈을 확보했으니까 오래 살기만 하면 되겠다. 여러분, 그러면 정말 하나님은 쓸모가 없겠네요. 그죠? 어떻게 하든지 부동산을 확보하고 현실 정보를 많이 알면 하나님은 사실 별로 할 일이 없겠네요. 그러면 현실 정보와는 별로 관심이 없이 성경 통독이나 하고 있는 사람은 인생에서 제일 따라지 모든 기회를 다 놓치는 사람들이겠네요. 그럴까요? 그런데 말이죠. 그 쓸모없는 하나님이 잘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 자신을 잘 아세요.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면, 예, 우리 안에 있는,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야 내시경을 해보고요. 우리 뱃속이 어떻게 되는지를 그제서야 조금 의사를 통해서 알게 되거든요. 근데 시편 139편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장을 지으셨대요. 우리의 설계자예요. 그래서 너무나 잘 알아요. 제가 몇십 년 전에 한국에서 포니 원을 탔거든요. 아, 이걸 또 모르는 사람들이 많지. 현대자동차 제일 처음에 만든 미쓰비시 엔진 가지고 만든 거 포니 원이에요. 네. 그 76년에 만든 포니 76학번을 제가 탔어요. 바닥이 막 구멍이 나가지고요. 네. 그걸 탔는데 가다 보니까 차가 덜컹덜컹해요. 그래가지고 정비공장에 이렇게 갔어요. 어느 정비공장에 갔더니 그 카센터 주인이 차가 이렇게 들어오는 걸 이렇게 보더니 이쪽에 세우라고 딱 하더니 딱 쓰니까 시동 끄시고 그러면서 야 이거 가져와라 그래요. 그래서 아니 제가 그랬더니 알아요. 제가 현대 공장에서 일하다 온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서 엔진 소리 딱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문제인지 알겠대. 그러더니 그냥 금방 바꾸는 거야. 한국은 참 대단하죠. 예. 네. 그러니까 소리 나던 게 안 나고 차가 잘 가는 거야. 대구에서 있었던 일이죠. 예, 이 자동차 메카니커가 자동차 소리만 듣고, 예? 모터 돌아가는 소리만 듣고 문제점을 탁 알아버리는 거야. 자기가 그거 만지고 조립하고 수리하고 다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니까. 예? 오케이, 하나님은 하나님, 우리는 우리. 아플 때 대신 아파주지도 않고 부동산 올라가는 거 우리들에게 알려주시지도 않고, 예, 일자리를 보장해 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필요 없을까? 그런데 우리 자신을 잘 알고 있어요. 우리의 설계자예요. 우리가 가야 될 삶의 길도 잘 알고 있어요. 셰르파예요. 여러분, 에베레스트를 올라가는 알피니스트들이 8,848m 올라가고 무슨 다른 루트를 개척해서 올라가지만요, 셰르파 없이 못 올라가요. 현지들 안내인들이 없이는 못 올라갑니다.
그들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셰르파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왜 우리가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지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우리의 아픔이 어디서 오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엄마가 아이를 대신해서 아파주진 않아요. 엄마가 아이를 대신해서 소화시켜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아기는 엄마 없으면 안 돼. 엄마 없으면 안 돼. 우리 인생은 그냥 단순히 einfach, just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없이는요. 그런데 아파트 한 채 더 써놨다고 하나님하고 멀어져요? 여러분? 예? 장사 조금 잘 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하고 멀어져요? 엄청 손해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과거는 커지고 미래는 더 불안해지면서 현재는 점점 좁아지겠죠. 그리고 그 안에서 위태롭게 사는 거죠. 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인생의 기회란 말이에요. 과거의 문제이거나 미래에 닥쳐올 일에 대한 정보이거나 아니면 그런 나에게 뭔가 이롭게 되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주님에게 달려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나의 시간은 주님에게 달려있다. 이 달려있다는 말은 뭐냐면 아까 얘기한 meine Zeit steht, 그죠? 예, 어디에 서있다 그 말이죠. 주님의 손 안에 이렇게 놓여있다 그 말이죠. 이제 내 인생의 성패는 바로 나의 설계자인 그분의 손에 이렇게 놓여져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 인생은 기차에 탔더니 옛날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요 전철에 타면은 그 신문이 항상 이렇게 굴러다녔어요. 신문 보다가 여기다가 탁 넣고 가니까 이러면 코로나 때문에 그거 안 집어보겠지만 그것만 집어봐도요 하루가 그냥 가. 예? 그죠? 예, 신문.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전철 안에 굴러다니는 신문 쪼가리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또 어디 보니까 아 노네임 핸드백이 떨어져 있어. 그거 누가 주워가는 사람 있어요? 예, 그거 무슨 뭐 폭발물이 들어있을지도 모르고 예, 그런 거 예, 부러워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 버스 안에서 굴러 돌아다니는 핸드백 쪼가리 우리 인생은 그런 게 아니라고요. 예. 우리가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 공이 하나 굴러가고 있어요. 예, 누가 던지지도 않았는데 공이 이렇게 혼자 굴러가. 예. 어디로 가니? 모르죠. 예, 어디로 갈지 모르죠. 럭비공이야? 땅에 맞고 어디로 튈지 몰라. 우리 인생은 그런 게 아니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뭐냐? 우리의 설계자인 주님에게 붙잡혀 있고 확보되어 있고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병원에 갈 때는 어떻게 해요? 태민 잡고 가죠. 태민 잡고 그 의사한테 가서 우리가 진료를 받아요. 그죠? 컨설테이션 시간에 들어가서 딱 만나면 그 시간은 보장된 시간이죠. 예? 누가 뭐라고 그래도 의사가 나에게만 집중하죠. 그 다음 환자, 의사는 그런 권한이 있어요. 그 다음 환자가 와서 저 55분 약속인데요. 아직 안 끝났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예? 나가라고. 기다리라고. 내가 지금 진료 중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하고 확보된 시간이에요. 보장된 시간이에요. 잡혀있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우리들의 현재라는 거는요 아무리 잡으려도 잡아지지가 않아. 휙 지나가 버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딱 붙잡아 놓은 거예요. 우리한테 내가 너를 잘 아는데 너는 내 인생에 너의 인생은 내 테르민 안에 있어. 내 약속 안에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그 시간은 잡아놨어.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보장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태민을 언제 잡았느냐고, 하나님이.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잡았어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가 생명이 엠브리오도 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을 잡아놓으셨어요. 계획을 해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무슨 부동산, 주식, 뭐 교육, 정책 이런 거 나오기 전에요. 뭐 마르크, 유로 뭐 이런 거 나오기 전에, 네? 그런 모든 가능성을 뛰어넘어 하나님은 미리 우리와 태리민을 잡아놓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는 그 약속은 끝이 나느냐? 아니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잡아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이 죽고 난 다음에도 계속될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주님의 손 아래 있다는 것의 뜻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그 시간을 잡아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실 일이 있어서요. 그래서 네 시간을 내가 좀 쓰겠다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선생님이 애들에게 오늘 너하고 할 일이 있어. 그럼 아이들은 기뻐하죠. 예쁨을 받는 거고요. 배우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내가 뭔가 기여하는 시간이지요. 그렇습니다. 시간 관리를 잘 못하는 내가 내 시간의 주인이 아니라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죠? 예. 주님이 내 시간을 쓰시겠다 그러니까 불안불안하면서 뭐를 할까 뭐를 할까 멍 때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내 시간을 내어드리면 이상하게 의미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놀라운 일이에요. 전에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영등포로 갈까요 종로로 갈까요 맨날 그런데 시간을 다 쓰고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시간과 공간 안에 있다는 생각이 나를 자신 있게 만들어요. 그렇죠? 제가 옛날에 유학생 교회를 잠깐 섬기고 있을 때 어떤 감리교회 목사님이, 그분도 유학생인데 와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한국의 트렌드가 어떻게 변하는데 예배가 60년대 예배 같아요. 그래요. 제가 거기서 깜짝 놀랐어요. 60년대. 내가 60년대 생인 건 맞은데 60년대 예배를 드린다니까 60년대 생 좀 섭섭하네. 예, 그때는 90년대였거든요. 그러니까 30년 차이면 많이 나는데. 그래서 그럼 90년대 예배는 뭐예요? 나도 한국에 있다 독일에 올 때 경배와 찬양이 시작되고 얼마 안 돼서 알고는 있었거든요. 그때는 뭐 찬양이 뭐냐면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리라 뭐 그런 거 했었을 때예요. 예. 그게 뭐 나는 그렇게 새롭지도 않았었는데, 예? 우리는 뭐 많고 많은 것 부했었네 뭐 그런 세대죠. 근데 예. 30년 차이나 날까? 그런데 제가 어느 순간에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우리는 그런 변두리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예루살렘을 떠나 먼 곳까지 갔지만 늘 하나님의 시간 안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늘 첨단인 거예요, 사실은요. 무슨 4차 산업혁명에, 무슨 혁명에 꼭 그런 얘기를 해야만 우리가 첨단인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래야만 첨단인 것이 아니고요. 예, 우리가 주님의 손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가장 긴급하고 가장 새로운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에 우리가 많이 뒤졌을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일터는,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아들과 딸은 주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네. 저도 나이가 좀 들어가니까 나이가 들어가나? 제가 우리 운동하는 성도들하고 운동을 하면서 나도 이제 지는 해니까 그랬더니 저하고 같이 운동하신 분이 무슨 말씀을요?
목사님은요, 지는 해인 건 맞은데 아주 천천히 지는 해. 앉지잖아요, 앉죠. 그러니까 아주 아주 천천히 지는 해요. 그래서 내가 위로가 되는데. 그렇습니다. 주님의 손에 우리는 붙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뒤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 낙후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서 멀어지고 이상하게 말이죠. 그 옛날에 총신대 입구에 버스 타고 가면 총신대 입구 이렇게 멈추면은 이렇게 사람이 올라타는데 보면 벌써 초여름인데 약간 이렇게 겨울옷 입고 타는 분들이 있어요. 신학생들. 좀 가난하니까 유행 감각에 약간 떨어지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렇게 졸다가 총신대 앞이구나 제가 알거든요. 네,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서 뒤지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손이 뭐냐 하는 거죠. 네? 하나님의 손, 이 하나님의 손, 핸드코테스, 이건 뭐냐면 성경에 보니까 핸들을 쥐고 있는 운전기사의 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시편 139편의 말씀에도 보면 내가 바닷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그렇죠? 주님의 손이 인도를 해가지고. 한국의 그 시외버스 운전기사들은요, 제가 시외버스를 많이 타고 다녔거든요. 시골에서 목회할 때 대학원을 서울로 다니면서 의성에서부터 서울까지 시외버스를 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국도를 막 달려가지고 김천에서 고속도로를 올려서, 김천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경부고속도로로 해서 쭉 올라가는 건데 그 국도를 이 시외버스가 다니면요, 막 그 가로수가 있는 길을 막 가는데 얼마나 잘 달리는지 몰라요. 그리고 잘 달리고 운전을 잘해요. 또 심지어 졸기까지 해요, 졸기까지. 예. 막 차를 추월하면서도 이렇게 하면서 꺼떡 졸아요. 그럼 제가 옆에 있다가, 아저씨! 그런데도 다 한 손으로 돌리면서 또, 예. 그죠? 예. 흘러간 옛날에 빵빵 틀으면서 이렇게 가다가 또 꺼떡 졸아요. 그런데도 운전을 잘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마다 아찔 아찔 해가지고 휴게소에 가가지고 제가 박하스 사가지고 이렇게 드리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런 숙련된 운전기사의 손에 우리의 삶의 방향을 너무나 잘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은 또 구원하시는 손이에요. 그래서 건져내시고 강하고 확신 있는 손으로 붙잡아서 붙잡아주시는 거예요. 넘어질 만하면 분명하게 잡아서 일으키시는 강력한 아버지의 손과도 같습니다. 그 손은 안전하고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 인생을 꽉 붙잡으면 우리를 이쪽 저쪽으로 흔들리지 않게, 사람이 필요는 하지만 사람에게 의지하지는 않게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꽉 잡고 가는 거예요. 주님이여 내 손을 붙잡고 가소서. 찬양을 우리의 손을 꽉 붙잡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에게도 그 손을 주신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 손으로 장님의 눈을 만지고 나병 환자의 피부를 만지셨어요. 어린아이에게 손을 얹어서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는 얘기하기를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Niemand wird sie aus meiner Hand reißen.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천사도 마귀도 죄와 죽음도 예수님의 손에서 우리를 떼어놓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던 원수들은 예수님의 손에다 못을 박은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묵상하다가 오늘 깨달은 거예요. 왜 손에다가 못을 박았을까? 우리의 손을 잡지 못하도록 손에다가 못을 박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손을 주님이 붙잡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러나 늦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미 접수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생애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생애가 아니라 구원과
은혜의 생애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안수하시는 손이에요. 예. 시편 139편에 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Von allen Seiten umgibst du mich und hältst deine Hand über mir. 독일어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방에서 나를 이렇게 둘러싸고 내 위에다가 주님의 손을 머무르게 하셨다 그런 거예요. 머무르게 하셨다. 예. 주님의 손이 여러분 위에 머무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 붙잡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손이 여러분 위에 머무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에서 우리의 시간은 현재밖에 없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현재를 붙잡기가 어렵다고 그랬죠. 그렇다면 비밀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의 설계자이고 주인이신 하나님께 뭐를 맡겨드려야 되겠어요? 뭐를? 우리 인생의 현재를. 예. 우리 인생의 지금을 맡겨드리면 주님은 우리의 과거와 미래를 접수해버리시는 거예요.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을 멍때리지 마세요. 청소년 여러분, 지금은 집에 갈 시간입니다가 아니라 지금은 멍때리지 말아야 될 시간입니다. 지금 주님 앞에 지금을 드리세요. 그러면 미래가 열리는 거예요. 주님이 미래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은 저는 더군다나 지는 태양인 저, 태양은 주님인데 지는 해인 저는 더군다나 시간이 없어서 이제는 멍때릴 시간이 없어요. 그죠? 예. 어떻게 할까 고민할 시간도 없어요. 주님께 내 손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나의 시간을 붙잡아 주셔서 내 시간을 헛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 원망하고 사람 원망하면서 그렇게 살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붙잡힌 시간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고백하십시다.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침 안 튀게 조그맣고 그러나 분명한 소리로 2021년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나의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멘. 잘하셨어요, 여러분. 절대로 후회 안 할 거예요. 절대로 후회 안 할 거예요. 주님이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나하고 2021년을 내가 너하고 테르민 잡았어. 누가 건들지 못할 거야. 너 위에 내가 손을 얹어 놓을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은혜가 오늘 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한 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슬픔을 대신 하나님은 겪으실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셔서 그 슬픔을 벗어날 방법도 알고 계시죠.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복음의 눈으로 우리가 모든 걸 볼 수 있어서 하나님 너무나 고맙습니다.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주의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교회 안에서 복음 안에 있을 때 주님은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명예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질병과 고통과 이별과 사별의 슬픔을 겪었지만 주님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심으로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힘을 얻게 하시고 감사를 회복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2021년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시대,
그리고 나의 시간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의 현재를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의 뜻을 나타내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